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뭔가 과자로 접대하는 거 처음 봤어요. 저희는 그냥 다 뜯어가지고 그냥 다 섞었었는데 그냥 과자 봉지를 뜯었을 때랑 달리 혀는 그릇으로 가공할 줄 알았다. 과자를 집기 위해 손을 깊이 넣지 않아도 되고 보기도 깔끔했다. 해변에서 고기로 연료 보충 후 박쥐로 돌아온 그들. 다시 과자로 보충을 한다. 기름만 넣는다고 차가 굴러가는 게 아니다. 요소수나 엔진오일도 넣어줘야 한다. 마찬가지 원리로 사람은 고기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과자도 넣어줘야 한다. 2019년, 일본은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이른바 경제보복을 단행하였다. 자원의 무기화하는 이외에도 오일쇼크로 대표되는 아랍의 석유처럼 실제 사례도 있고 중국의 히토류처럼 잠재적인 위험도 존재한다. 내 기억으로 일본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반도체 소재 외에도 다양한 전략 자원의 수입, 생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에서도 주요 자원에 대해 조사를 한다느니 대책을 세운다느니 했었다. 잘했다. 라고 생각했다. 올해 11월, 경유차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석탄에서 추출한 중국의 요소수를 수입해서 쓰는데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갈등으로 호주가 중국으로 석탄 수출을 규제했고 석탄 부족을 이유로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중국 호주의 무역 갈등은 사실 미중 갈등의 연장전이다. 또한 탄소 배출과 코로나 문제도 엮여있는 혼돈의 카오스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운이 없었다고 핑계대기에는 불과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일본의 수정주의자에게 하는 용언데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곰이 그때 다졌대. 실제로 산에서 진짜. 근데 곰 호랑이는 있을만도 해. 왜냐면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가깝잖아. 두 번째. 네, 근데 조선은 진짜 많았을 것 같아. 옛날엔 그러니까 고라니가 문제가 안 됐어. 막 지리산 이런 데 많았다고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설악산에 다 풍금하면 목숨 걸고 가야 돼? 네. 호랑이들이 다 군기를 잡아줘가지고. 호랑이가 군기를 잡았던가? 호랑이가 고라니를 잡아먹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호랑이를 만나면 이길 것 같죠? 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릴 때 나는 어떻게 할 건 줄 알아? 나 생각한 게 있지. 나는 걔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딱 점프 뛰잖아? 3도 그리고 뒤로 누우면서 뒤로 누우면서 코 확 때릴 거야. 코는 무조건 아프거든. 코를 때린다고요? 코는 아파. 이렇게 달려들잖아. 이렇게 달려들어. 잘만 때리면 아파. 코로 확 때려. 입을 딱 피해가지고 이렇게 딱 호랑이가 이렇게 하네. 너무 어이없어 하잖아 지금. 친구인데 안 받아주잖아 지금. 아 근데 저걔 이렇게 한다니까? 난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뒹굴는다니까? 생각하는 게 맨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싸움이 나잖아요. 싸움이 나든 뭐 나든 가장 중요한 눈부터 찔러야 돼. 레슬링 선수든 유도 선수든 달라붙잖아요. 달라붙는단 말이야. 무조건 눈을 찾아. 그냥 한 개 줘. 파란 개 줘. 눈? 좀 끝나. 진짜 현실적이잖아요. 아니 싸움도 끝나고 중요시 인생도 끝나고 호랑이가 온다. 진짜 살다. 호랑이 온다. 왼팔 줘. 얘는 나 오른손이니까. 왼팔 주고 눈 찾아서 찍어. 엄수건 눌러. 그냥 주여 뺑쪽. 사슴도 얘 풀로 이렇게 박잖아.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 밟으면 옆구리 박치는 거야. 이래서 결혼할 거야. 이래서 아름다운 와이프. 아니까 알지? 딱 달려와. 아 이거 찍어내요? 무송들의 밤은 깊어만 간다. 다른 달팽이들이 잠에 든 새벽 무렵
한 달팽이가 무리해서 이탈한다. 우리에겐 하루가 채 시작되지도 않았건만 누군가에겐 하루의 끝이다. 집에서는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유튜브로 내용 없는 영상을 보기에 일쑤인데, 야외로 나오면 전자기기나 사회적 굴레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게 된다. 평소에 결론 내지 못했던 생각을 정리하고 향후 계획도 수립해본다. 캠핑에서 아무리 잠자리를 구축한다 한데 집안에서 자는 것보다 춥고 불편할 텐데, 불편한 와중에도 잘 자게 되는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뭔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는 다른 달팽이들이 캠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진화된 달팽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가슴으론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텍스트로 표현은 못하겠다. 생존 본능? 자연주의? 아직 정확한 답은 모르겠다. 그래도 오늘 나오길 잘했다. 그건 확실하다.